17절 말씀에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라고 했습니다. 여기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는데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는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고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제가 늘 자주 인용하는 2장 15절에 등장하는 그 단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할 때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다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 그 성전을 지키면서 그 성전에서 심우하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그 일들을 가르칠 때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레위 사람들 중에 뽑힌 사람들이 성전 문지기로서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성전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전이 훼손되는 일 없도록 성전을 지키는 일을 맡았죠. 그래서 그 성전 문지기 레위 사람들이 행하는 일을 표현할 때 이 샤마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단어도 그렇고 에덴 동산과 관련해서 그 성전과 유사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성전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에덴 동산을 최초의 성전으로 이해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피조세계의 그 모습을 드러내시는 최초의 성전이고 그곳에서 사람들과 교통하시는 그런 장소인 거죠. 그리고 아담은 사람은 그 최초의 성전인 에덴 동산을 지키는 성전 문지기요 제사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애초부터 주어진 최초의 명령 중에 하나가 이 피조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라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내어라 라는 그러한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지으심을 받은 목적부터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속성을 반영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대리자 같은 그런 삶을 하나님의 아이콘으로서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드러냅니다. 그 역할을 완벽하게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만큼 우리들의 인생의 창조 목적을 완벽하게 드러내신 분이 없고 그렇게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를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들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길이 비록 이 죄 많은 세상과 역행하는 길이고 그래서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그닥 쉽지만은 않은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분명히 상처받을 수 있고 힘들고 고날 수 있지만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또 그 길만이 우리들에게 참된 평강과 안식을 가져다 주는 우리 스스로를 성취하는 길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오늘 17절 말씀과 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성전을 지키듯이 지켜내는 그 제사장들과 같이 하나님의 훈계를 지켜내며 살아가는 자는 생명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것은 그냥 종교적 율법을 잘 지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율법적으로 훈련받은 대로 잘 살지만 그 속 안에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가지 않는 그런 탐욕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사람까지 그 사람 전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품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의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또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마감동 교통하시는 영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잠언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다라고 하였고 또 21절 말씀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말로는 교육한다라고 하였지만 어떤 영어 성경에는 nourish라고 하였고 또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feed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른 사람들을 먹이는 영적 양식을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큐티에 대해서 배울 때 매일매일 아침마다 큐티하는 것은 매일매일 밥 짓는 것과 같다고 배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밥을 지어 놓아야 나도 먹고 그 밥을 다른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을 내 안에 품고 있어야 그 말씀이 내 영혼에도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가지고 주변에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묵상한 말씀 종일 마음에 품고 있으면 어떤 사람 만났을 때 그 말씀 가지고 가르칠 수도 있고 그 말씀 가지고 좋은 어드바이스나 위로를 전해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는 이들은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로 다른 사람을 nourish하고 또 feed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사람을 교육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은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지혜가 필요할 때, 위로가 필요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31절, 32절 말씀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31절 말씀에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낸다 그랬습니다. 또 32절 말씀에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낸다라고 했는데 이 지혜가 이제 잠언에서 핵심 주제가 되는 호크마 그 지혜입니다. 단순한 사리 분별을 잘하는 아주 뭐 슬기로운 뭐 그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원리, 신약 성경의 로고스라고 표현되는 또 70인역 직역했을 땐 소피아라고 번역되는 바로 그러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원리.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호크마를 지키며 동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입술에서 이 하나님의 지혜 호크마가 나오게 됩니다. 세상은 이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안다 라고 했습니다. What is pleasing? 혹은 What is fitting? What is acceptable?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들 또 물론 사람도 참으로 기쁘게 할 수 있는 말들 그 상황과 장소와 시간에 적합하게 들어맞는 그런 말씀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의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이 세상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또 의인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그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의인은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소망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이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같은 일들을 바라게 됩니다. 이 세상에 공의가 가득한 그런 모습을 바라게 됩니다. 주변에 자신의 삶의 주변에 참된 평강이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그림자가 씻겨나가고 생명과 의의가 충만한 그런 세상을 바라게 됩니다.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고 죽어가던 것들이 생명을 얻는 그런 것들을 원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 세상 어떤 사람들도 원하지 않는 것이고 이 세상 어떤 짐승들도 소망하지 않는 그런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이들만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이러한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했죠. 우리들 마음속에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영혼을 향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룩한 소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에서도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룬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그 소망들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아뢰고 부르짖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25절 말씀에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30절 말씀에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의인들이 결국 소망하게 되는 그 소망의 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같은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은 악인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악인은 이 땅에서 발견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회오리 바람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everlasting foundation과 같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회오리 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동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멸망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진노의 심판이 지나가고 나서도 의인들은 여전히 한결같이 이 땅 위에 서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The righteous will never be shaken.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서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꿈꾸는 궁극적인 소망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온전한 의인들로 가득한 세상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세상을 가지고 우리들에게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는 그 온전한 세상 시대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에 쓰여져 있는 말씀들이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지혜들, 인생을 잘 살아가는 법 그런 말씀들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잠언 기자들은 이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궁극적인 세상을 꿈꾸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의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그 임재를 드러내시는지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잠언 기자들이 수천 년 전부터 꿈꾸고 소망했던 그 지혜로운 의인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드러났고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지혜로운 의인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섭리의 원리를 영접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스피릿이 우리에게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 지혜를, 하나님의 교훈을 제사장처럼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 가운데 반영하고 드러내며 증거하며 전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품은 자답게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암송하시면서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 하루도 이 훈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서 생명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